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MBTI에 네.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눈 게뭐 MBTI 아이들 중에 특성에 따라서 뭐 친구 관계, 연애, 벼락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필기 스타일 아니면 학습 계획, 수면량 등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본격적인 하나하나의 MBTI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또 한번 쌤과 네. 티키타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MBTI 네. ENFJ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ENFJ라서 좀 궁금하긴 했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ENFJ는 여성이 댕댕미가 있대, 댕댕미. 이 댕댕미가 뭐죠? 이거죠. 이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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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나 관심 좀 줘. 관종! 나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네. 남성은 골든 리트리버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제 남편분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요? 그냥 무한대 잘해줘. 네. 잘해준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나의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좋은 거죠. 이게 살짝 이게 여성과 남성 나누면 안 되겠지만요. 그냥 무조건 나누는 거 아닌데. 보통 여성 같은 경우에 ENFJ 제 만나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관심 받고 좋은 해석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그 사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또 만족감이 올라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성이 있구나. 선생님, 골든 네. 리트리버 같은데요? 아, 이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친한 사람한테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그 얘기 하거든요. 강사가 제일 멋질 때가 언제냐. 저는 기업체 강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거절할 때거든요. 예, 오늘 내 와이프 생일인데 되게 큰 건이 왔어요. 근데 내가 돈 번다는 우선순위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딱 멋지게 거절하는 거.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멋있다. 두 번째는 강사가 제일 멋질 때가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아, 이 사람한테도 어느 한 켠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구나. 전 그게 저는 제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갑자기 사주로 나왔는데 사주에 절대 부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전 거절 좀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그 거절에 그게 안 미치는가 뭐, 봐요.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럼 이제 공부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자, MFJ입니다. MFJ. 네. 우리 자막 넣어주시나요? MFJ. 짜잔. 제가 타임라인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MFJ. 짜잔. 네. 기 빨리고 있습니다. 자,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잡생각에 대해서는 MFJ는 어떨까요? 질문을 아, 못하겠어요. 일단 N 같은 경우는 잡생각이 좀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네. N이 많은 게 보통 아시다시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입력 기관이 오감이잖아요. 네. 뭐 보는 거, 듣는 거, 뭐 등등해서 오감인데, N이 육감이에요. 육감? 오감에 또 느낌. 죄송합니다. 그만둬도 돼요. 오감 입력 기관에 더하기 또 직관력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단계를 더 내다볼 수 있는 거죠.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학습에서는 잡생각의 일종이 많죠. 그러면 저 약간 쓸데없는 질문 학교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한 단계 앞서신 거죠. 당연한 그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해소가 돼서 그나마 괜찮은데 해소가 안 되면 네. 머릿속에 맹맹 돌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은 꼭 질문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생각했던 것들을 학교쌤한테 물어보면 그건 안 나와. 뭐 이러셨거든요. 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다 알아냈어요. 근데 그걸 꼭 아, 질문 아들이 하는 애들이 또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너 그거 있죠. 겁나 답답했지.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답답해서 죽을 뻔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N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선생님과 딱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니까. 네, 이런 잡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는 좋은데, 이걸 수능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수능 치고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목록표 작성해놓고 나의 공부하는 버킷리스트, 아직 알아내지 못한 버킷리스트 이렇게 써서 그때 그렇게 나를 돌이켜봤을 때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좀 아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그 시점에 네. 해소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N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면 아. 이게 표출하지 못하면 계속 돌아요. 아. 네. 표출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표출을 해라. 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에 대해서는 꼭 해소를 해라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친구 관계. 빠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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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관계. 어떻게 제가 제 엠프제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아는 사람이 겁나 많아요. 이렇게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아.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학창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도 너 나중에 저기 국회의원 선거 나가라는 얘기 많이 듣고요. 대치로 이렇게 넘어와서 대치에 되게 많은 강사들을 알고 있는데 2년 만에 모든 인간관계를 평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쌤이 쓴소리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쓴소리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ENFJ가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 한해서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네. 너 나중에 대학교 가면 혹시 남친이 생기게 되면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번 사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냐면 일단 ENFJ가 그냥 너무 잘해줘요. 상대방한테. 아~ 근데 잘해주는데 그것까진 네.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네.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내가 얘한테는 이렇게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네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면 네. 너무 그때부터 억울한 거죠. 아. 그래서 감정이 소원해져서 내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상처받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맞아요. 맞아요. 좀 가족들한테 약간 퍼지죠. 참고하세요. 퍼지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사주고 내가 사줬어 이랬는데 고맙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혈연관계 괜찮은데 네. 좀 아는 이제 친분 관계에서는 네. 그게 나중에 정말 상처가 깊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MBTI를 제가 좀 자세하게 알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건요 내 원인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주셨잖아요.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줬다라는 자체가 나의 지금 자존감을 올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주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는 딸, 아들 셋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우리 아이들과 노는 장면 제가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는 분들이 저한테 아 진짜 가정적인 뭐 그 다음에 아이들과 참 잘 놀아준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아니다. 나 그래 좋은 아빠 아니다. 나는 놀아주지 않고 애들과 노는 거라 얘기해요. 우와 이거 완전 선생님 네. 겁나 좋은 아빠인데 그러니까 뭔가 기부가 되면 뭔가 받아야 되잖아. 테이크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아빠 나랑 인형놀이 하자? 아니 아빠 축구할 건데 축구할 거면 놀고 축구 안 할 거면 안 놀아 이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감소되는 게 없잖아요. 놀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아예 첫 번째 아예 기본을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것이지 절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네.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그 선을 세워둔 상태 주면 괜찮은데 그냥 내 감정들을 막 이것저것 주잖아요. 네, 어느 순간 짜증나요. 맞아. 이 얘기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네. 뭐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나이 곱하기 2 넘어가는 숫자지 않을까요? 내 나이가 경험이 많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거를 어르신한테 배웠어요.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뭐가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꼭 한다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저처럼 막 엠프제가 또 약간 감정적이라서 이거 되게 좋은데 가족들 다 돌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해주면 그게 극대화된다고 나처럼 하지 마세요.
엠프제 나처럼 막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이 부분은 그 얘기예요. 상담하고 잔소리 차이는 네. 딱 제가 하나로 규정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과 잔소리요?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는요. 잔소리는요. 내가 아는데 계속해. 아는데 얘기해. 상담은 내가 진짜 몰랐어. 얘기하면서도 지금 정리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잔소리는 네. 모르겠어요. 그 잔소리에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 아닌가? 딱 쉽게 제가 규정해드리면요.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필요로 해서 내가 그때 도와주죠. 네. 이게 상담이고요. 너 힘들어 보이지? 내가 상담해주게. 이게 잔소리예요. 누가 먼저 오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필요해? 질문을 통해서 그때 주면은 이게 선물인데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럼 그때 선물은 난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 얘기 안 하지? 아니 내가 지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줘놓고. 이것도 하나의 강요가 될 수 있죠. 네. 전 고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엠프제니까 그 하면 뭐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엠프제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난 제가 나한테 좀 맹맹하게 하잖아. 그럼 걔를 꼭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됐어. 그래서 걔한테 일부러 말 걸고 친한 척하고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면 쟤는 내가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누구에게나 다 친절할 필요는 없고 내가 100명에게 친절하게 해도 그 중에 일부는 나를 겁나 싫어해.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나처럼 한 40 돼서 삶이 편해지지 말고 네. 10대에 편해져라. 선생님 맞는 말일까요? 완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친구 관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친구 관계를 하면서 이제 또 연애가 들어가는데 제 전문입니다. 네. 연애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연애를 할 때 네. 이제 학습에 이제 그 좀 매칭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연애를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연애인가 뭐 이런 것들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공부할 때 연애를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네. 제 보통 대상이 이제 고3 재수생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연애를 해도 문제는 안 된다. 네. 다만 네. 그 상대방과 조건 세 가지가 일치하다면 된다. 네. 조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1번 만나는 장소가 도서관 벗어나면 안 된다. 데이트 장소. 어쩔 수 없잖아요. 수험생이 연애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건 솔직히 결과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 조건을 딱 정말 맞출 수 있다면 네. 연애해도 돼요. 둘 다 시너지가 되는 게 딱 그런 형태죠. 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하지 않기. 어쩔 수 없어요. 집 전화 안 한다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수면을 방해한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서로의 좋은 건 아니죠. 네. 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수능 전까지는 절대 어느 누구도 헤어질 수 없다. 통보 불가. 수능 전 헤어지지 말라. 네, 이 약속이 정말 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쌤, 그러면 연애를 하면 뭐 나 이거 음란막이 아닙니다.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고 싶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금지인가요? 아니, 도서관에서 뽀뽀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도서관이 요즘 많이 넓잖아요. 스터디 카페도 도서관에 들어가죠? 학교 도서관도 되죠? 많잖아요. 이거는 잘 들으셨죠?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죠. 그죠. 맞아, 맞아. 저희 안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들으면서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잖아. 아니 내가 솔직히 맞죠,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연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네. 우리 조교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네.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게 연애를 했던 사람은 하고 안 했던 사람은 하지 말라고 망친다고. 맞아요, 맞아요. 패턴이 또 있으니까. 이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연애를 하잖아요. 네. 처음 느껴본 감정이죠. 네. 심리적 충격. 네. 충격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시간을 마이너스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죠, 그때는.
저도 그런 건 같아요. 네.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 제어 못 합니다. 조건은 제어할 수 있으나 감정은 제어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건을 한번 제어를 해봐. 사랑 감정을 제어하지 말고. 짝사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짝사랑, 짝사랑. 아, 제일 아픈 고통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꼬셔. 네. 자, 네. 그럼 이제 별. 너무 심한. 아니, 솔직히 전 내가 만약에 쌤이 이제 학창시절 제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야죠.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좋습니다. 쌤, 그 이것도 저랑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아, 무조건. 이제 그러면 네. 이제 다시 살짝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벼락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벼락치기를 정말 잘했어요. 벼락치기를 정말 잘해서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은 그냥 좀 약간 약간 포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벼락치기는 엠프제에게 좀 맞는지 그렇지 네. 않은지 너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맞아요. 엠프제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에 네. 되게 유능한 능력을 보이죠. 아 어떤 면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짧게 짧게 네 짧게 짧게 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스스로가 강도가 높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있어요. 아 네 사실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 재밌는 거. 약간 저도 살짝 밤새고 이러면은 성취감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학창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엠프제나 다른 친구들에게 벼락치기에 대해서 이제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저 때는 요즘은 모든 과목이 수능의 등급으로 다 가는 그런 이제 나이대인데 사실 저 때는 총점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자, 선생님도 수능 세대시죠? 그죠. 그죠. 그럼 수능 총점으로 대학 가셨죠? 네. 그러면 국어 선생님도 혹시 400점 만점이죠. 네, 400점 만점에 너무 완전 특권대 이야기 아니야? 근데 사회랑 과학이랑 다 시험 치르신 거 맞죠? 네. 이제 저희 때는 또 수학이 400점 만점에 80밖에 안 되고 저는 그냥 국어 수학 빼고 다른 과목을 다 만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 받기 어려운데 그때 국어 만점 받고 사회과학 다 만점 받고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들을 다른 과목에서 좀 메워서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학은요 진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서 수학이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죠. 막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수학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수학적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사고력 향상에도 수학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벼락치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어는 짧게 짧게 문학 척 비문학만 촥 이게 되고요. 과학도 과목별로 수능에 나오는 것들 되거든요. 여러분 수학 안 됩니다. 뭐 원의 방정식 벼락치기 촥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벼락치기가 되게 이제 제이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가장 빠르게 끝내겠다도 사실 저는 무슨 과목이면 어떻게 딱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계획표가 뜨는데 제발 수학은 벼락치기 안 됩니다. 적어도 3년 투자해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나 요즘에 좀 고생해요. 미분이 기억이 안 나 한 번씩. 그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네. 특히 그 N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벼락치기 잘하거든요. 그런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락치기를 해도 되는 과목이 있고 네. 하지 말아야 되는 과목이 있듯이 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내가 평상시에는 벼락치기 해도 안 되는 과목은 좀 꾸준히 가는 방법이고요. 내가 지금 벼락치기 해도 되는 과목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수학은 무조건 달고 가고. 맞아, 맞아, 네. 맞아. 다른 것들은 또 엠프제가 잔머리가 잘 불러서 아주 잘 네. 어떻게 뭘 하는지 어떻게 공 그때 수학 해놓고 아 국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잔머리 써서 맞아요. 벼락치기 하셔도 되니까 벼락치기는 잘하는 과목을 하시고 못하는 건 꼭 벼락치기 하지 말라라는 거. 근데 국어 네. 같은 경우는 살짝 제가 선생님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몇천 번을 읽어서 그래서 벼락치기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 되게 위험했어요 금방. 아 저는 네. 참고로
도장 깨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를 좋아해서 헤르만 헤세 책이 있는 곳을 다 도장 깨기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냐면 아빠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인문학 서적을 다 찢었어요. 그 시간에 공부해라고. 그 찢어서 울면서 막 아빠 이거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막 테이프 붙이고 이랬거든요. 아 지금으로 치면 그게 있어서 저는 벼락치 그래 맞아요. 됐어요. 그게 있어서 국어는 벼락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안 된 사람은 네. 국어 벼락치기 안 됩니다. 아 네, 진짜 네. 그거는 아 문해력 자체는 네.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죠. 근데 요즘 국어는 문해력보다 그냥 졸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 그죠. 네 패턴별로 또 국어 연습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벼락치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네. 또 이야기를 한다면 MFJ의 옷 입는 스타일 어떻게 하면? 일단 전형적으로 딱 MFJ세요. 아 그래요? 좀 밝은 거 선호하고 오늘 반짝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컨셉 산다라박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날봐 주목화 된다. 저 집에 가면 옷장에 무채색 옷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분홍색, 뭐 흰색, 반짝이, 신발도 금색, 은색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은 네. 그냥 추게 입어라. 네, 그죠. 조금 뭐 선생님 성격대로 좀 딱 밝은 거. 네. 네네. 근데 그 전에 옷 입는 스타일은 밝게 입는 게 내가 밝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밝으시니까 밝은 걸. 아니에요. 옷을 입어서 성격이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자, 옷 입는 스타일을 하면서 또 다른 스타일, 필기 스타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 그죠. MFJ의 필기 스타일. 쌤, 그러면 제가 MFJ니까 제가 필기하는 것에 대한 내가 후회하는 점, 그리고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학교 쌤들이 이제 뭐 대학에서도 수업을 듣든 뭘 하든 이렇게 듣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척척척척 구조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다 해요. 그래서 필기를 있는 그대로 예쁘게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봤을 때 필기를 듣고 이 쓰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구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제 이제 밥벌이에 도움을 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한테 필기 판서를 하는데 혹시 백지 노트로 공부하면 이 필기 노트 쌤 판서를 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필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제 장점인데 단점, 이걸 겁나 예쁘게 보이려고 남들이 이 필기를 보지도 않는데 알록달록 용돈만 받으면 그 당시에도 막 되게 비싼 펜 한 개 막 3,000원씩 했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한 200개 집에 있어. 이만큼 있어.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왜 남들에게 이 필기 그게 좋은 거야. 너 필기 정말 잘하네. 좀 빌려주지 않으려? 그래?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 너무 저에 대해서 잘하나요? 아니 ENFJ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렇게 해서 제발 그러지 마. 혼자 글씨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필기를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너의 장점만 살리지. 예쁘게 글자 뭐 악필이 뭐 교정한다고 뭐 정말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글씨를 쓰거나 예쁘게 하는데 노력하지 마세요. 나처럼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요.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맞나? 아 근데 거의 정확하게 지금 선생님 성향과 맞아떨어져요. 아 네. 네. 그럼 필기 스타일은 필기를 잘한다는 거네요? 일단 필기 잘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된 케이스인데 네. 근데 만약에 못된 케이스가 뭐냐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쁘게 해야 돼서 이걸 보여주고 이걸 네. 성취감을 얻으면서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그 이 말은 좀 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살짝 원하는 형태가 아닌 네. 반대 형태가 되는 친구들을 보면 오로지 내가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에만 국한된 친구들은 네. 필기만 예쁘게 하고 다시 이걸 안 봐요. 아 그래요? 그게 문제죠. 안 보니까 문제죠.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제의가 붙었잖아요. 네. 제의가 붙었다는 얘기는 구조화 네. 시켜놓고 다시 한번 확인한 네. 상태에서 또 고칠 거 고치면서 완벽한 나만의 구조화 형태로 가는데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N과 P가 붙은 애들은 한 번 딱 해놓고 더 이상 안 봐요. 그래서 보이기만 하는 거 끝이죠. 그런 애들한테 저도 항상 얘기해요. 너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볼 거지? 난 빌려주지 말고 혼자 꼭 봐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남에게 보여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네. 열심히 해라. 아 근데 필기는 ENFJ는 이게 잡생각이 이게 잘 되니까 사실 학교 선생님이 저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이제 댓글로 좀 달아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쌤 열심히 한 거 다 듣고 막 이렇게 필기하다가 쌤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ENFJ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S가 그렇죠. 학교 쌤이 딱 끝내면 필기를 이렇게 딱 놓으면 자기도 그냥 따라 쓰면서 끝나. 들으면서 멀티가 좀 가능한데 S 같은 경우는 딱 듣고 정리 딱 하다 보니까 꼼꼼한 S는 꼼꼼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필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느리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MFJ는 네. 뭐 수업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필기 못 따라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 네네. 이거는 S일 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 공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MFJ한테 꼭 얘기 드리는 계획 방법은요. 네. 이걸 얘기해요. 먼저 첫 번째. 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긴 그림이 중요하다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긴 그림? 네.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초심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제가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듭니다. 내가 현재 3등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해야 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네. 1등급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 1등급에 맞게 계획을 잡아요. 네. 그럼 결국은 나한테 3등급이잖아요.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다가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거나 미완성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이 같은 경우는 내가 계획을 해놓고 미완성된 것에 대해서 짜증은 많이 나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면 여기서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만큼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해야 하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초심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세우는 게 맞아요.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무리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요. 네. 스스로한테 자괴감 느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먼저, 세워라. 먼저 초심은 그래요. 초심은. 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요. 저는 정말 많이 급해요. 그래 보여요. 근데 쌤 여기서 저는 쌤 이야기할 때 저 학창 시절이 좀 떠올라서 그러는데 보통 금요일에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책가방에 내가 공부할 국영수 과사 책을 다 넣고 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학교 올 때 이러면서 내가 죽을 년이지 내가 왜 이걸 다 들고 갔을까 공부하자고 자괴감이 되거든요. 그건 자괴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MFJ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겠죠? 꼭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난 맨날 어이씨 이러면서 내가 진짜 이러면서 아니 만약에 선생님 맞으면 J잖아요. 근데 J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P가 붙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그래 나 이번에 뭐 집에 가서 쉬는 동안 이거 해야지 계획을 잡고 네. 가방에다가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다 넣고요. 네.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월요일 날 등교할 때 네. 보면 자크도 열지 않은 상태 그대로 들고 와요. 그런 애들은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 안 했네. 뭐 이렇게 끝인가? 좀 그렇게 막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피는. 또 달라요. 진짜 막 정말 막 진짜 신발 내가 왜 이랬을까? 남한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신발 이랬거든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 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혼자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때 막 와 무슨 그 막 망치하고 이런 거 넣는 그 무게잖아요. 무슨 그래서 엄청 무겁죠. 연장들 다 넣는 맞아. 무게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먼저 긴 그림이 네. 중요하다. 네. 네. 근데 초심을 잊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왜요? 제가 초심은 네. 이르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이르니까 초심이 국한된 거다.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가면 초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중심 잡을 때다 라고 얘기해요. 아... 초심을 계속 네가 잃어버렸다 스스로 또 죄책감 들면 초심은커녕 중심도 못 잡고 쓰러져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학생들 보면 중간 정도 가면요 이제는 이걸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지금 평행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더 잘하려고 초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결국 무너진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네, 이 초심을 잘 잃지 않고 긴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아니 초심 잃지 말라고 하는 게 중심 초심을 굳이 생각하지 말고 중심을 더 잡아야 된다. 지금은 힘들면 초심 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중심 잡아봐. 나 열심히 쓰고 있는데 원래 멀티가 겁나 잘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중간에 인터럽 안 하고 끝까지 드리려고 지금 선생님 죄송합니다. 초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중심부터 잡아라. 중심 잡아라. 힘들면 하지 말고 네, 중심 잡아라. 거의 8월이면 중심 잡을 때지 옛날 우리 처음 시작했던 초심 잡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시 패턴화되면 다시 내가 초심처럼 갈 수 있는 건데 네.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또 집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초심 계속 잡으려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1이랑 이제 N수생들 수험생이랑 다른데 고1이는 3월에 학교 갈 때 열심히 수업을 들어요. 그죠. 근데 5월에 그냥 초심을 제가 왜 생각했냐면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이랑 정말 심하게 어울려요. 5월이면 초심이죠, 초심. 아, 5월도 초심. 5월이면 아~ 초심이 여름 방학 정도는 가야 중심이죠.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자, 공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진짜 막 동아리 이런 거에 다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5월까지는 초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가겠습니다. 수면량. 수면량. 저 수면량에 대해서 하면 되게 많은데, 제가 엔프제니까 해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실 거니까 뭐 전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리고 쪽잠을 학교 갈 때, 일하러 갈 때 버스나 이제 대중교통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잤는데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피로가 안 풀려. 그래서 먹는 걸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한두 번 정도는 너무 미친 듯이 먹고 물 딱 마셨는데 여기 올라온 거야 이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수면량을 딱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맞춰서 절대 일어나는 시간이랑 이제 그런 시간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딱 잡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인간이 되더라고요. 피곤도 이렇게 피곤도 많이 맞아. 사라지고 수면량은 저는 정해진 시간만큼 거기에 맞춰서 자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엠프제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좀 말년에 33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큼 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S하고 N 있잖아요. 네. 잡생각이 많다가 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잡생각이 많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뇌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성향은 S일까요? N일까요? N! 그렇죠. 그러면 피곤한가요?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잠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다른데 그냥 굳이 MBTI로 나누자면 좀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더 저는 쉬라고. 네, 적당히 네. 꼭 수면은 치유다라고 하는 거. 근데 또 수면량을 이야기할 때 또 하고 싶은 말이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다이어트 한다고 막 밥 잘 안 먹고 이러죠. 선생님이 제가 고3 때 62kg 정도 나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때 66 맥스 66 막 77 입고 이랬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10kg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3kg에서 4kg 차이 나면 수면량이 한 시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표준 체중 이렇게 뭐 BMI 기준으로 네. 표준 체중에 나올 때는 6시간에서 6시간 반 자면 충분했는데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피로 회복이 안 돼. 간이 같이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러면 너희 더 자야 돼. 맞아, 네, 정말. 그래서 이걸 혼자서 통계조사를 해봤어요. 나는 모든 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통계조사를 해봤냐면 남학생들 중에서 100kg를 넘었던 학생들이 수험생활 때 공부를 했을 때 그 시간 그러면 4-5시간으로 충분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근데 이제 그 수능을 치고 한 80kg 정도는 좀 보통 애들이 175에서 80 사이의 키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한 15kg 이상은 다 뺐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N수를 하게 됐어. 그럼 다시 살을 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애들이 최소 50명은 넘어요. 너희 살 빠지니까
잠이 좀, 잠 수면량이 좀 바뀌지, 다들 예스라고 해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제발, 그 수능 치고, 그 학교 다 가고, 살 빼도 되니까, 제발 먹으세요. 네. 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잠도. 네. 좀 어느 정도 잠은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게, 쪽잠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쪽잠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천재라고 불렸던 분은요. 그 낮잠이란 시간. 낮잠이란 시간. 내가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자고는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 이 시간이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은 이 시간인데 어떻게 잠을 늘립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 패턴을 늘리지 못하니까 부족하다 싶으시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제가 좀 동의하지 않고요. 점심 시간에 한 30분 안쪽으로 해서 낮잠을 주무신다면 되게 개운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REM 수면이라고 해서 깊은 수면 두세 시간보다 훨씬 더 맑은 정신을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낮잠 즐기십시오. 저도 항상 낮잠은 하루에 한 20, 30분을 꼭 자요. 대중교통에서 자는 것도 나는 멀미 쓰고 때 입 벌리고 저는 항상 입 벌리고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 못 기대서 자고 요즘 마스크 쓰니까요. 그랬는데 네. 네, 쪽잠 중요하고요. 네, 쪽잠. 자, 학습량에 대한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네. 이 학습량이다라고 하는 건 약간 너무 큰 이제 범위니까 학습하는 시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학습량을 최소 8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평균 8시간이다라고 네네. 한다면 평균 8시간 정도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건 근데 제 스타일이라서 저는 기본 맞추고 공부 잘 때 좀 더 하고 그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덜 했거든요. 전 그 ENFJ가 답이 그거예요. 기분 내킬 때는 네. 확 하면 16시간을 공부해도 8시간 거의 피로 상태 비슷해요. 더 피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제가 학습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NFJ는 기분이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기분 안 좋아야 돼. 기분 좋으면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학습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기분 상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분 좋으려는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에 거세에 화를 내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네. 이제 제가 엠프제니까 학습량에 대해서 그거는 있어요. 공부를 너무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자책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점프하면 안 되니까 내 학습 양에 대해서는요. 그냥 적당한 시간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큰 폭으로 있어도 될 것 같다. 플러스가 더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ENFJ라면 네. 계획표는 잡거든요. 네. 잡은 상태에서 100%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오늘 기분 좋죠? 그럼 120% 하거든요. 그럼 120%에 대한 또 성취감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뭐 학습량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선생님이랑 MBTI 이야기하면서 되게 놀랐던 몇 개가 있는데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도 MBTI에 나온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가 이미 지나갔어요, 얘기가. 네. 뭐냐면 필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필기 끝나면 같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S는 또 쓴다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S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접근해 주시는 선생님들 좋아하고 네. 그리고 S들이 막 뭔가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교과서 내용을 벗어난 얘기 네. 그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경우 많고요. 근데 ENFJ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되게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즐거운 강의 형태를 좋아하는 거. 네, 선호하는 게 좀 그게 크죠. 제가 짜는 수업 형태랑 MFJ 학생들의 수업 형태는 비슷할까요? 아주 비슷하죠. 저는 애들이 수업을 해보면 집중이 30분이 안 돼요.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네. 50분이 되는데 집중은 30분이 안 돼서 쉽지 않아요. 50분 이내에 5분 이내에 약간 수업과 관련된 드립을 쳐요.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다시 뇌 풀가동 하시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쥐락펴락하는 그런 수업 형태? 네, 완전 좋죠. 그런 쌤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수업보다는 네네. 그렇지 않은 수업이 좀 더 선호할 수 네, 있다. 부드럽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 인강도 보통 이렇게 찾으면 네네. 어느 선생님은 어떻대 이런 게 맞아요. 나오니까 자기 선생 자기랑 이제 좀 잘 맞는 선생님을 네.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 많이 해주고 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였더라도 좀 약간 상식 같은 것도 해주는 선생님들을 저는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좀 해주시면 좋고 네. 왜 우리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나요? 들어왔는데 저 선생님이 한번 듣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접어. 이런 건 엠프제가 없나요? 엠프제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엠프제이 자체가 감정을 이제 기반으로 한 어찌 보면 생각과 행동 반경이 일어나는데 네.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기분 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지니게 됐죠. 네. 그럼 기분 안 좋죠. 근데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 뱉은 단어가 열등감과 관련된 단어를 뱉잖아요. 갑자기 싫어져요. 아, 저는 내가 그랬나? 근데 기분 안 좋으면 수업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엠프제는 기분파. 기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면 기분 좋을 때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시험 잘 친다. 네. 컨디션이 좋다는 게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도 기분 좋으려는 노력을 보통 안 해왔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마치 로또처럼 그냥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 좋으려는 노력을 안 해왔어요.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눈 뜨면 기분 좋은데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기분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요. 겁나 이제 저는 네. 화날 때 내 주차 자리에 누가 막고 차 못 빼게 하거나 그럴 때만 성희야 이렇게 화 한 번 내고 항상 물어봐. 너 화내도 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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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감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오래도록 좀 그런 여운이 오래 남는 사람은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ENFJ에서 장점에 가장 정말 여러분 기분 좋게 네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또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MFJ의 진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1. 강사. 너무 좋죠. 네, 2. 2. 뭐 상담? 학교 좋죠. 선생님? 네. 강사. 연구를 생각한 뭐 매번 논문을 써야 된다 잘 모르겠지만 네. 가르치는 직업은 되게 ENFJ가 되게 너무 좋아요. 가르치는 네, 직업 너무 좋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MBTI 제가 계속 우리가 노렸던 이유는요. 바다에서 하는 수영이 힘들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이 힘들 것 같아요. 바다요. 그렇죠. 근데 보면 바다가 더 쉬워요. 전 바다에서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살의 흐름을 따라가면 네. 바다가 훨씬 더 편한데 네. 내가 지금 거스르겠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 소모도 아주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장점에 대해서 잘 가면 에너지 소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잘 좀 사용하신다는 느낌은 자신의 성향을 너무 잘 맞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직업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또 잘 되시고 하시니까 훨씬 더 이게 마치 물살을 탄 수영과 같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나 네. 아니면 사람 앞에 서는 게 네. 그런 직업이 좀 선한 좋다. 영향을 ENFJ의 느낌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딱 주는 직업이라면 정말로 좋아요. 네, 뭐 UN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 상담 심리 상담사 뭐 네. 등등 여러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네. 저는 직업이니까 또 생각이 네. 났는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직업은 이게 좀 인컴이 작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컴이 작진 않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선한 네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라. 네네.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되게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보면요. 강사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하시는데 엄청 많이 받으신 분 많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미국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 동기부여 전문가분이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1시간 반 강의하는데 4억인가? 5억인가? 그 사람 매니저야겠다.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심장 용어에도 오프라 그 윈프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분도 엠프제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선한 영향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선한 좀 결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진로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험에서 실수를 해요, 실수를. 근데 시험에서 실수를 한 걸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수한 것들을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엠프제가 이제 처음에 한 이유가 나 때문에 나를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요 실수는 사칙 연산에서 실수를 하지만 그건 그때그때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한 번 틀린 실수는 다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지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학습화가 된 건가요? 일단 막 MBTI로만 해석드리면 맨 마지막에 J가 붙어서 다시 한번 마치 복귀 형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아 이 부분이 실수였구나. 이 다음 시험에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복귀 형태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나마 많이 주는데 P 같은 경우는 그 했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엠프제는 시험 실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P보다는 나으니까 그건 P 할 때, 엠프 P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실수는. 근데 이제 최적의 학습 공간이 나왔습니다. 나는 뭐 스카가 좋다, 아니면 뚫려 있는 아주 큰 공공 도서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다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저는 다 뚫려 있는 데서 사람들 보면서 맞아요. 쟤는 안 자네. 그 나도 안. 너무 난 다 뚫려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럼 난 거기서 자고 있어. 그래서 저는 되게 뚫려 있는 공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쌤이 이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되는 게 좀 확장된 공간, 그다음에 혼자 하기보다는 어떤 경쟁적인 부분과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잡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채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집중해서 벗어날 때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때 잡생각이 들어와지면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그때 사람들 보는 거죠. 되게 예쁘다.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게 그걸 채워줄 수 있으니까 좀 오픈된 스카를 가더라도 폐쇄된 공간보다는 넓은 그런 공간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다. 네네. 근데 쌤이랑 이전에 학습 공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온도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것 온도 중요하죠. 같은데 온도는 어떤 게 좋나요? 일단은 ENFJ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아무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된 공간이라든지 다 필요 없이 온도가 좀 서늘한 환경이 좋아요. 더우면 벌써 짜증나고 벌써 집중 안 되고 그냥 짜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 되게 많아요. 서늘해야 돼요.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는 방은 좀 서늘해야 된다고는 기본적으로인데 들었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구나. 저는 그냥 서늘하면 뭐 입에서 신발 아우추 이러고 추운 건 다른 거죠. 그냥 적당히 선을 서늘해야 된다. 더우면 안 된다죠. 아 그냥 더우면 안 된다. 네네. 따뜻하다가 더운 건 다르잖아요. 더우면 안 된다. 더우면 안 되는 그런 적당한 스카에서 오픈된 곳에서. 그죠. 지하가 좋겠네요, 맞죠? 지하는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스카는 다 지하에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스카 장소가 이제 지하가 월세 이런 게 수지가 맞아서. 대치에 있는 스카는 거의 다 아니 대치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금 대치 입장만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아 보통 아니면 1층이 아닌 곳에 스카가 있죠. 네. 제가 대치동은 잘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다 2, 3층, 4, 5층, 6층 다 있어요. 유독 대치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면 뭐 지하일 필요는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 햇볕을 보고 좀 사는 게 더 좋다. 햇볕 봐야죠. 꼭 나와서 햇볕 한번 봐주고. 햇볕 보셔야 됩니다. 네. 더우면 안 된다. 더우면 안 된다 했고 이제 마지막에 주제가 있는데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어요. 엠프제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에 되게 연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장점과 단점 둘 다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면 저는 괜찮다고. 네네. 나는 쟤보다 내가 왜 못해 열등감을 가질 거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의 성향을 맞춰서 네네.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국어나 과학 시험 치면 저한테 애들이 와서 다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모범 답안이야. 그쵸? 이러면서 그런 걸 즐기면서 공부할 거면 엠프제의 성향이 맞다라고. 완전 맞아요. 완전.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엠프제이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사용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엠프제이 네. 단점도 좀 있습니다. 잡생각점. 근데 그 잡생각이 오히려 수업을 할 때 조금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만 어찌 보면 강입했던 교수 네.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단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진짜 30분 공부하다가 아씨 목마르네 냉장고 문 열으러 한번 갔다가 30분 공부하다가 아, 손 한번 씻을까 저 그런 거를 좀 해서 그게 엠프제 학생들이 만약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아,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 이거는 모르면 단점이고요. 저도 완벽한 N이거든요. 네. 그럼 저 역시도 하나의 책을 가지고 줄곧 그것만 계속하는 건 지루해 하는 게 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딜 가든지 저는 책 한 4권에서 5권을 가져가요. 그럼 이거 받다가 지루하면 또 다른 책, 다른 책. 그냥 그 주제만 다르게 하면 되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면 편한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3시간, 4시간 파겠다 자체가 벌써부터 잘못된 방법이죠. 아, 이거 네네. 기억하시면 네네. 수학하다가 너무 힘들면 네. 내가 좋아하는 과학 꺼내고 뭐 이렇게 아, 좀 더 제가 알려드리면 네. 수학하다가 과학하다가 수학하다가 뭐 영화하다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도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문학 하다가 이게 지루하면 비문학 갔다가 이게 지루하면 또 이렇게 가면 되면 어차피 통틀어서 봤을 땐 국어죠. 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맞아. 분명히 미적을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화통을 가든지 뭐 하든지 네.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네. 뭐 네 화학이라고 쳐도 화학 내에서도 단원이 암기 그리고 그렇죠. 또 사고력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주제를 조금씩 바꾸면서 같은 과목을 네. 해도 되겠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면 낫죠.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하면 엠프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엠프제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